얘 왜 이렇게 안 와? 아 배고파 죽겠는데. 와 진짜 연락도 안 받아. 아 나 빨리 안 해서 입을 거 없는데.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원. 에휴. 엄마! 엄마 엄마! 내가 우리 은지 데려올 방법 찾았어. 뭔데? 남수원이 선택한 방법이 생선을 굽는 건가요? 아, 가을 전원은 집 나간 며느리도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잖아. 야, 이걸 굽는다고 걔가 오냐? 아, 그리고 이걸 왜 내가 구워야 되는데? 옷에 냄새 다 배잖아. 아, 이거 아, 타잖아. 빨리. 아, 이거 엄마! 이거 진짜 아닌 건데! 아, 봐봐! 내가 온다 그랬잖아! 진짜 아내가 돌아온 건가요? 아, 왜 이제 와! 여보. 며칠 만에 돌아온 아내.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? 아, 머리색이 왜 그래? 예쁘지?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한번 했어. 응. 아, 나 배고픈데 지금! 저 피곤해서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식혜요. 아내의 모습이 그저 황당한 가족들. 이 상황이 어이없기만 합니다. 당신 정말 미쳤어?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? 내가 뭘? 불만 있으면 말을 해. 아 그래야 내가 뭐라도 할 거 아니야. 아 됐어. 나 피곤해.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. 이혼하자고!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현모양처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. 집안일도 방치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내. 이혼하고 싶습니다. 이혼할 수 있죠?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은 가능합니다.